국내 1호 진화심리학 박사 전종환 교수는 청양고추와 생강을 진 바코는 바로 퇴출된다고 단언합니다. 전종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입맛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분과 지방에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맛과 기름진 맛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나트륨은 인간의 신진대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원시시대에는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짠맛을 상당히 좋아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 만들어낸 독성물질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쓴맛, 매운맛, 떫은맛으로 독성물질을 가려내서 회피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전중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청양고추와 생강을 친 팝콘이 바로 퇴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중환의 주장에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중환은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청양고추와 생강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블랙커피, 씁쓸한 맥주, 매운 라면, 매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닭처럼 지독하게 매운 것들을 일부러 사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뻔히 알려진 사실이 자신의 믿음과 충돌한다면 웬만하면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심리학 전문가라는 전종환은 인간의 뇌 속에서 여러 심리 계제들이 때로는 복잡 미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쓰거나 매운 음식을 싫어하도록 진화했다 하더라도 그런 음식을 자발적으로 먹을 가능성을 무턱대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섭취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입맛과 관련된 심리기제 말고도 여러 심리기제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놀이공원에 자이로 드롭을 설치하면 무조건 망할까요? 위험한 일을 해냄으로써 능력과 용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행 연습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폭주하면 여러 가지 생리적, 심리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자이로드롭을 탈 때와 마찬가지로 아드레날린이 폭주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진화심리학 전문가라는 전종환은 인간이 식물의 독성물질을 무작정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식물의 독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독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식물 독이 소량 들어간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